如今连他也弃我而去了。母后啊，府里不想做这个皇帝了，我也做不了这个皇帝啊。이 프로그램은 당신을 가장 소중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가장 오랫동안 여러분 곁에 있어온 한국 자동차 그룹, 최상의 화장품만을 추구하는 블루밍 공동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화요일 K탄 8시 뉴스입니다. 미국이 무너지는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철강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세계의 철강 무역 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오늘 미국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브라질, 일본 등 외국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최고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철강 수입이 미국 내 산업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미국 기업들에 대한 임시 구제 조치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My honor to welcome President Mubarak to the White House. I've decided that imports were severely affecting our industry, an important industry, had a negative impact, and therefore provide temporary relief so that the industry could restructure itself. It's exactly what the 부시 대통령의 조치는 1974년 미국 통상법 제201조의 세이프가드, 즉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한 것으로서 미국 철강 업계와 노조는 즉각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철강 소비 업체들과 아시아 유럽들의 철강 수출국들은 강력한 반발을 보이면서 국제 무역 분쟁의 시작이 예고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20일부터 한국, 브라질, 일본, 러시아, 중국, 독일, 터키,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등에서 수입되는 16개 철강 제품에 대해 앞으로 3년간 적용됩니다. 한편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의 하나인 한국은 미국의 이 같은 철강 수입 제한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경제학자, 무역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패자의 정책이라며 재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주 주지사 등 공직자의 정당별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오늘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유용재 기자입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오늘 오전 7시 카운티 내 4,845개 투표소에서 주지사를 비롯해 연방과 주 하원의원 각 당 후보 선출과 함께 LA 한인타운 경찰서 신설안 등 시와 카운티 주민 발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20여 개 투표소를 찾아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한 한인 유권자들은 미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주장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 사람도 이거 해야 되니까 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 미국 나라를 우리가 또 같이 사니까 해야죠. 전 공화당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나는 리오단이 마음에 높거든요. 예. 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일을 하려면 자기 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부시는 내가 왜 했냐면 그 사람 산하제한을 금해요. 또 그 뭐지 그거 그것도 또 금해요. 하니까 제한은 제한질라고 하는 사람을 해야지. 특히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LA 한인타운 내 경찰서 설립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민 발의안 Q가 상정돼 한인 유권자들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대다수의 한인 유권자들은 범죄와 강도가 기승을 부리는 한인타운 내에 새로운 경찰서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며 주민 발의안 Q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약도 있지만은 또 절도병, 뭐 강도병 다 있으니까 여기가 제일 위험한 데니까 여기 꼭 있어야 돼. 뭐가요? 램파드보다도 램파드 경찰서, 위쇼 경찰서 있지만 우리 코리아타운에는 꼭 필요한 게 경찰서입니다. 지금 오늘 또 여기 사람 죽어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가이드 하나 있으면 좋겠고 한인타운 안에 경찰서도 좀 군데군데 많이 있어서 그런 걸 이렇게 보호 좀 하면 좋겠어요. LA 한인 단체장들도 LA 한인타운에서 효율적인 경찰 행정이 수행되려면
단일 경찰서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홍보 활동을 펼쳐왔으나 반대자들은 추가 세금 인상 등을 내세우며 굳고 반대해 왔습니다. 주민 발의안 Q가 통과될 경우 주택 가격 18만 9천 달러당 월 3달러의 부동산세가 추가로 징수돼 주택 소유주에게 더 큰 부담감을 안기게 됩니다. 오늘 오후 8시까지 치러진 이번 예비선거는 그러나 개정된 가주선거법 적용으로 예비선거 방식이 정당 등록 유권자는 소속 정당 후보에게만 투표하도록 변경돼 한인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계속된 커뮤니티 차원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비선거에 참여한 한인 유권자들은 노인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젊은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인타운에서 개탄 뉴스 유용재입니다. LA 남쪽 부촌인 팔로스 버디스의 해안가 절벽에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조한규 기자입니다. 40대 중반의 한인 여성이 어제 저녁 파세오 델마 해변가 근처에 있는 절벽에서 굴러떨어져 중상을 입은 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Last night we received a call at about 7:45 from family members who had discovered a note at their residence indicating that the mother or